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정하고 간 덱계 482 롤 베인덱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왜482 롤을 하냐,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리롤 덱이 좀 많이 없어진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피 관리가 잘안될 거기 때문에 482 롤에서 베인 삼성만 빠르게 찍고 레벨업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템은 지팡이. 자, 일단 여기서 베인 관련된 기물들은 없으니까 뭐 그냥 요런 것만 사고 마무리 해보죠. 자, 그 다음 템은 연운. 베인 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지금. 자, 그라가스 3마리 솔직히 사고 싶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만약에 돈이 진짜 왕창 떠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살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돈 떴죠? 일단 6원이 떴는데 이자는 안 받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돈이 하나라도 더 떠준다면 다팔 생각이 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땐 사볼게요. 자, 여기서도 베인 관련 기물은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은 이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건다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베인 덱이 안 겹쳐야 되는데 요즘에 그래도 베인 쓰는 사람 많이 없어졌습니다. 리롤 덱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일단 요런 거다 팔고 10원 이자를 봐주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부 다 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더 강력하게 기병대를 섞어줬고요. 일단 상대 사렙인데 한 마리 잡은 거 만족. 자, 이번 무기고에서 그나마 지금 가져온다면 복원 쪽이죠. 그래가지고 장갑을 가져와 줬고, 만약에 벨트나 곡궁 있었으면 극복 먼저 먹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복원을 바로 만들어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3레벨에 그렇게 강하게 못 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연패를 예상해 주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대방들이 다 강력해서 최대한 세게 내주시면 돼요. 이제 안 깨지는 선에서. 자, 여기서 헤카림은 무조건 사야 되는 기물이죠. 그리고 지금 이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두 마리 팔아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진 다음에 저 클레드 한 마리 팔면 되겠죠. 혹시나 이긴다면 그냥 이자 보면 되고요. 자, 일단 역시나 져버렸고 클레드 팔고 이자 봐줍니다. 자, 이렇게 초반 라운드 전에 20원 이자 정도는 받아주셔야 안정적인 482롤이 됩니다. 자, 여기선 이제 벨트를 웬만하면 먹고 지크랑 벤시의 발톱을 노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1코짜리라서 가져오기가 싫어서 그냥 바로 루난을 먹어줬고요. 자, 여기선 캐넨 팔아주시고 지금 노틸러스도 나중엔 어차피 써야 될 기물인데 세주안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세주안엔을 팔고 노틸러스를 넣읍시다. 자, 여기선 루난 그냥 바로 주시고 만약에 지금 29원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클레드 팔고 3마리 올렸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져줍니다. 자, 베인은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이렇게 사주면은 이자를 못 받는데 이자는 무조건 봐주면 좋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클레드를 빼주고 저거 팔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팔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자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번 상대는 앞라인이 이성작이 잘 돼서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피 64. 자, 여기서 사줄 거는 그나마 클레드 일단 사고 지금 당장 베인 한 마리 정도 빼고 기병대를 섞어주면 앞라인 단단해져서 잘 잡아주겠죠? 골렘을 잡을 때는 보통 2기병대나 2기사 요 정도의 베인 한 마리 있으면 잘 잡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챔피언 떠주면서 2코짜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죠. 노틸은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 템은 연운. 또 베인할 때 필요 없는 템이 나왔죠. 자, 그 다음 템은 럭스 필요 없고요. 자, 지금부터 1코짜리 사주면서 리롤 싹다 돌리시면 됩니다. 자, 리롤 1코짜리 사주면서 하면 베인이 좀더잘 떠요. 일단 요렇게 베인을 잘 띄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482롤 때 베인을 못 뽑는다, 베인 삼성을 못 뽑는다 그러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무조건 찾아줘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망각 쪽도 사주면서 일단 계속 돌려줍니다. 계속 지금 게임 시작해도 돌려도 돼요. 자, 이거 애쉬도 일단 하나 사두면 괜찮겠죠? 자, 리롤. 자, 지금 베인 두 마리 남은 상태에 한 마리 남았죠? 요거는 노틸 일단 버리죠. 노틸 2성이니까. 자, 이거 리롤 한번 해서 베인 나이스. 베인 삼성을 찾았다? 그러면 리롤 멈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하신 분을 만나서 일단 잘 이겨주고 지금부터 잘 이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쓰레쉬 2성까지 됐고요. 지금은 요렇게 일단 올려봤는데 지금 그래도 3망각 쓰기 좀 애매해서 그냥 4망각을 올려줬습니다.
일단 클레드는 필요 없고요. 지금 헤카림이 사팔리롤에서 삼성작 확률이 좀 보이죠? 그래가지고 헤카림만 가져가는 걸로 선택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베인을 삼성을 찍어주시면 그때부터 피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부터 연승을 잘 달려줄 것 같습니다. 한번 데카워 살짝 볼까요? 상대방 앞라인 이성 두 마리에 뭐 빛의 인도자 카르마 빨리 나오신 분이죠. 카르마 1성은 지금 당장은 무섭진 않습니다. 예, 너무 세죠. 자, 그리고 지금 20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자를 잘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사팔리롤에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요거는 레벨업 다른 분들을 따라가려면 돈을 잘 모아야 되는데 지금 레벨업이 되죠. 그리고 지금 당장 넣었을 때 강력한 정찰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리해서라도 레벨업 해주고 여기서부터 돈을 모은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인템이 좋고 정찰대까지만 넣어주면 무난하게 계속 연승을 챙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저는 레벨업 과감하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사팔리롤 할 때 베인은 웬만하면 루나는 빨리 만들어주는 게 피관리가 좋더라고요. 3라운드부터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벨트를 먼저 먹어주려 했는데 너무 싸요. 1코짜리 계속 1코짜리가 벨트로 뜨죠. 그래가지고 먹기가 좀 그래서 직크 재료인 대검으로 먹어준 거예요. 자, 일단 자이라 팔아주면서 이자 챙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멋있힘 리롤에서 사팔리롤 생각해준 것도 이제 레벨업 덱이 좀 많아졌고 그에 따라 피관리가 안 돼서 사팔리롤 빨리 해서 피관리 플러스 이제 뭐 올해 멋있힘을 해도 헤카림 그리고 쓰레쉬 요런 게 삼성작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베인만 보고 갈 거면 사팔리롤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찬란한 무기고에서 베인 줄만한 템이 그렇게 잘 뜨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 가장 원했던 거는 뭐 임피나 아니면 뭐 복원도 괜찮고요. 뭐 지크 정도? 지크를 가장 뽑고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천사도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앞라인부터 밀고 들어오는 조합이 많다 보니까 베인 수호천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 수호천사 베인 주면 가끔씩 혼자 캐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침장을 먹을 거예요. 이거 침장도 범위가 넓어서 은근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화를 최대 만화 50% 늘려주는 거라 이거 은근히 좋습니다. 싸움 볼까요? 자, 드디어 만화를 썼죠? 이렇게 스킬을 늦게 쓰게 되면 앞라인도 빨리 안 무너지고 플러스 뒷라인 스킬 날리는 것도 좀 느려지고 그래서 베인이 프리딜 넣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예요. 심장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미포까지 떠줬고 쓰레쉬도 나왔는데 저는 노틸 삼성보단 쓰레쉬 삼성이 좋다 생각하거든요. 망각이라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 안 나오면 노틸 팔게요. 자, 설마 뒤집게... 뒤집게 아니네요. 뒤집게 안 나온 게 차라리 좋아요. 왜냐면 뒤집게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4-1이 돼가지고 노틸러스도 떴죠. 그리고 지금 7레벨 빨리 찍어줄 건데 지금 넣어줄 거 있나요? 바로 헤카림 2성 한 마리 그냥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업 해주시고 노틸 사고 리롤 한번 해봤는데 혹시나 렐 같은 게 떠줬으면 넣어줬겠죠? 그리고 베인 덱이 7렙 조합이 이뻐요. 지금 헤카림 한 마리 자리에 렐 들어가는 게 가장 이뻐가지고 한번 노려줬는데 뜨진 않았네요. 심장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템을 보시면 베인 줄템이 솔직히 좀 애매해요. 연운이 많이 뜬 것도 일단 좀 안 좋고 벨트가 안 떠준 것도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자, 근데 무기고에서도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벨트가 떠줬으면 무조건 먹었을 것 같은데 안 떠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팡이를 먹어줄 건데 구인수 생각한 거예요. 지금 템각을 봤을 때 지크 만들 확률이 거의 최대 한개 정도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지크 못 만든다는 생각으로 구인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4-2인데 카르마 2성 조금 선 넘긴 했죠. 그리고 제가 뭉쳐놓은 배치라 왼쪽에가 맞아도 베인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레이븐 사고 그냥 쓰레쉬 삼성은 포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사줄 건 없고요. 그냥 돈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여기 카르마 빼고 거의 다 오른쪽 배치긴 하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계속 옮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자, 스킬 굉장히 느리게 쓰죠 애들. 이러면 베인이 프리딜 넣어주기가 쉬워진다. 어때요? 괜찮죠? 침장도 은근히 좋습니다. 범위 넓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번 초밥에서는 지금 구인수가 있지만 그래도 초반 공속이 빨라야 더 빠르게 공속업을 할 수가 있어서 직크 재료 먹으셨고요. 자, 요거는 직크 바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건 직크는 애쉬 줄 게 아니라서 그냥 빼고 2포를 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도 직크는 지금 당장 사망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망각이들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투는 조금 빠르게 볼게요. 마지막 싸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분들 재난지원금을 못 봐서 지금 한번 봐볼게요. 자, 재난지원금... 도장인 거겠죠? 일단 드레이븐 사주시고, 드레이븐도 이성되면 바꿔주도록 하죠. 애쉬도 사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7렙 조합이 이뻐가지고 이제 헤카림 자리에 렐만 들어가면 돼가지고 7렙일 때 보통 50원이 잘 모일 거예요. 자, 여기도 일단 잘 이겼죠. 자, 여기서 사줄 거 그나마 세주하니? 뭐 그래도 8렙이지 다음 라운드에 찍을 건데 렐 같은 거 안 떠주면 그냥 기병대 하나 섞어주면 되겠죠. 지금 기병대 하나 있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서는 럭스 필요 없으니까 팔고 니달리 팔고, 자, 여기서 세주하니 뭐 이런 거 사주시고 레벨업하고 리롤 돌려서 렐 찾아볼게요. 렐 나오면 바로 넣을 거고 일단 애쉬도 이성 붙여주시고 일단 이성 찍고 넣죠. 자, 그리고 이거 쓰레쉬 그냥 팔아버리고 리롤 해보죠. 오, 렐 떴죠. 이러면은 요거 팔고 사고 헤카림 하나 빼고 넣읍시다. 자, 지금 8렙 조합도 좀 이쁘죠. 이제 만약에 상대방들이 물리딜이 많다면 세주하니 빼고 이제 3철갑까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카르마데 빼고는 거의 다 물리딜이거든요. 그래서 잭스 나오면 세주하니 빼고 잭스 넣어줄 것 같아요. 여기도 아펠덱 생각한다면 거의 물리딜이긴 하죠. 지금 리신이 좀 센 것도 있는데 일단 잘 이겨줬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망각이 떠줍니다. 지금 망각을 가져오면 8레벨의 조합을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주하니 빼고 요거 넣고 망각을 애쉬 정도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애쉬한테 이제 망각까지 주면 조합이 더 이뻐지죠. 자, 그리고 필요없는 뭐 미포나 뭐 세주하니 이런거 팔아주시고요. 지금 리롤 한두 번만 해서 레리랑 드레이븐 나올 수 있으면 찾아볼게요. 한 번만 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팔고 그냥 이자 보죠. 그리고 지금은 침장이기 때문에 항상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침장은 잘 맞췄고 6만각 일단 한번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베. 원래 침장 안 맞췄으면 궁 쓰고 망령 터졌겠죠? 이런 식으로 앞라인도 궁 못 쓰고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침장 은근히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 거 없고요. 자, 이번 상대도 심장 제대로 맞았고요. 거의 다 오른쪽 배치라 그냥 오른쪽에 잘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좋죠? 나이스. 자, 그리고 이번에 초밥인데 지금 남은 것 중에 그나마 먹으라면 그냥 도장 정도? 좀 이따 재난지원금에서 나오는 도장은 이제 비에고랑 드레이븐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니달리 팔아주시고요. 도장은 이제 드레이븐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피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9렙까지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카르마만 좀 무서워서 카르마만 저격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 만났네요. 자,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더라고요. 분명 세 판 전에 만나긴 했는데 매칭 좀 빨리 만나긴 했죠. 자, 그리고 일단 재난지원금 도장이죠? 먹어주시고, 지금 상대방들 피를 보시면 거의 다 한두 대 피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9렙 가는 거보다 그냥 지금 이성작들 하고 삼성작 노려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올려줄 거예요. 자, 비에고 떴죠? 비에고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 헤카림, 드레이븐 이성. 자, 미포 빼고 일단 비에고 섞어주시고, 지크는 쓰레쉬 주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쓰레쉬 주고 도장 비에고 나머지 필요없는 거 팔고 이자 봐주시고요. 자, 침장은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췄죠. 비에고 좋습니다. 드레이븐 이성 잘 뺏었고요. 나이스. 그리고 그 외에는 카르마덱만 남으면 넣어줄라 했는데 카르마덱이 죽으셨네요 지금. 그래서 그냥 팔고 드레이븐 샀습니다. 삼성작 다 노리죠. 자, 이제 나머지 상대방 덱을 볼까요? 여기 일단 물리딜이 거의 많죠? 자, 여기도 물리딜. 자, 여기도 거의 물리딜. 이러면은 3철갑을 넣어도 된단 소리예요.
근데 저는 지금 9레벨 가는 거 아니고선 6만각을 빼고 3철갑을 넣어야 돼서 웬만하면 그냥 2철갑만 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직 렐도 1성이라 그냥 리롤 싹 다 돌려서 헤카리움 3성, 렐 2성 요거까지만 일단 찾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리롤 돌려주면서 뭐 비에고 2성, 헤카림 3성, 렐 2성 찾아볼게요. 자, 지금 많이 돌려주고 있는데 계속 안 뜨더라고요. 일단 드레이븐도 사주시고 미포도 잘 뜨는데 뭐 다른 거 뜨는 게 없죠. 자, 이거 거학은 애쉬 정도 주고요. 연은 얘 주고 이번 상대는 잭스 덱인데 뭐 무난하게 이겨주겠죠. 베인이라 고정 피해라 잘 녹일 거예요. 너무 세죠? 너무 셉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주면서 찾아줄게요. 자, 상대방 삼성 보든 기물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제 것만 찾으면 될 것 같고 애쉬도 일단 사보긴 해보죠. 이거 팔고 리롤 리롤 렐 떠줬는데 요거 팔고 사고 드레이븐 팔고 또 리롤 렐 떠줬으니까 애쉬를 팔게요. 그래도 애쉬 삼성이 좀 머니까. 자, 이번 상대 어둠의 인도자 덱이네요. 일단 리신도 삼성이고 잭스의 어둠의 인도자 있고요. 다이애나 얼심 그리고 비에고도 있고 아페리성 아크샨도 있지만 제가 이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때요? 잘 이기죠? 자, 잭스 사주시고 리롤 헤카림이 잘 안 뜨네요. 8렙이긴 하지만. 그리고 상대방이 이번에 다이애나를 베인 쪽으로 뛰게 할 것 같거든요. 왼쪽에 있지만 베인 쪽으로 뛰게 할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일단 요러면 심리전은 성공이죠. 그래서 렐도 미리 오른쪽에 배치시켜 놓은 상태고. 자, 이렇게 싸우면 웬만하면 진짜 잘 이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밀리더라고요. 왜죠? 자, 그리고 이번 초법에서 상대방 뒤집개 같은 게 없으니까 일단 그냥 수호천사 견제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비에고랑 헤카림 찾아봐야죠. 자, 역시나 떠주지 않았고요. 일단 수호천사는 렐 정도 주고요. 일단 저는 한 대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턴 더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이애나가 오른쪽에 있지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바로 0초 때 샤샤샥 이러면 상대는 그냥 무난한 게 가운데 두셨네요. 무난 일단 싸움 구도는 비슷비슷한데 일단 다른 거는 비에고 템이 좋아서 아크샨을 원콤 냈다는 거. 아까는 아크샨을 원콤 내진 못했죠. 일단 요렇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즘에 리롤 덱이 많이 없어진 추세라서 그냥 오래 모습킵을 안하고 48 리롤 빨리 해서 베인 삼성을 찍은 결과 일단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